안녕하세요. 귀여워. 황글미연입니다. 저희 저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정식 영상이랑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영상으로 또 올릴 계획이지만, 오늘은 뭘 찍을 거죠? 저희가 결혼식 중간에 이제 GV 타임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시간 관계상 되게 많이 질문을 저희 QR로 접속하셔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지를 못해서 막상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질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 이거를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우리 영상 공식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한번 이거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오늘 그 시간을 갖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인상 깊었던 말들도 좀 읽어주고 싶은데, 저는 이 글이 되게 좋았어요. 저희 외삼촌이 올려준 글인데, 윤하가 있는 숲이라면 삼촌은 어디든 함께할게. 항상 유나를 응원한다. 우리 유나 연글이 사랑한다. 라고 외삼촌이 올려줬거든요. 근데 맞아. 외삼촌은 결혼식 얼마 전에 사실 저희의 관계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까지 되게 웰커밍 해줄 줄 몰랐는데, 맞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희 결혼식 컨셉이 금지된 숲이어서 이렇게 써준 것 같은데, 이 유나가 있는 숲이라면 어디든 함께 한다라는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들을 좀 봐볼까요? 사랑하고 축하해, 유나야. 금지된 숲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영글님, 뎀라와 가족이 되는 날을 축하해줄 수 있어 참 뜻깊다. 궁금한 점은 비장형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사실 거의 대부분 셀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웠고, 저희 결혼식 전날에도 새벽 2시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근데 친구들이 워낙 많이 도와줘서 사실 수월하게 준비를 했죠. 근데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전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사실 비정형의 결혼식이라고 해서 딱히 뭐 비정형에서 어려웠다라는 거는 사실 없었고, 왜냐면 워낙 우리가 그 퀴어로서의 그 삶을 살때 워낙 많은 풍파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냥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웠다라는 점은 없었어. 없었는데 나는 사실 유나 말처럼 친구들한테 그 미안함과 고마움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사실 누나한테 말했잖아. 난 인류애가 정말 없는 사람인데 정말 그 인류애 정말 그실한그 줄기가 이제 끊어질 듯말 듯한 상황에서 친구들을 보면서 그 인류애를 다시 붙잡기 시작을 했거든. 근데 이렇게 흔쾌히 도와주는 친구들 보면서 고마웠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 힘들었던 것보다는 감사하고 오늘 더 행복했지 난. 행복했어요, 되게. 그리고 웨딩 플래너가 없고, 그게 진짜 비정형이었지. 정말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해나왔고, 저희 결혼준비위원회 결준이 친구들이 사실 이 질문을 받아야 될 거예요. 맞아.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이고, 제일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나중에 결준이 친구들에게 따로 물어보는 게 물어보는 좋겠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제일 고생을 해서. 진짜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아, 진짜. 사실 이 대답은 그 친구들이 해줘야 그 친구들을 맞다라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경험으로 어플에서 애인 구하는 팁 부탁드립니다. 저희 둘다 레즈비언 어플에서 만났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뭐 잘라도 그만 안 잘라도 그만 할때 일단 뭐 얼굴 돼야지 뭐.
아니,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 일단 저는 처음에 어플을 했을 때 되게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소심하게 보내서 였던 것 같아요. 되게 저는 매칭이 되면 안 보내거나 메시지를 이모티콘 하나 보내거나 그랬었어서 답장이 안 왔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냐. 그러니까 왜 그랬대? 난 그게 되게 내 마음의 표현이었어. 엄마. 예를 들어 비행기 이모티콘을 보내면 내 마음이 당신한테 되게 빨리 가고 있다. 그런 뜻으로 난 보낸 거였는데 아무도 뭐 그런 마음을 알아줄 리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어플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되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 맞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 같아. 거 아닐까? 적극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 적극적인 거. 그리고 나는 그 같아. 뭔가 나를 되게 나로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 맞아 맞아. 물론 맞아. 처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첫 만남도 정말 중요한 거긴 해. 그 이미지들이. 근데 가장 나의 솔직한 모습이 가장 매력적인 게 아닐까 싶어서 그 모습을 마음에 들어 서로 마음에 들어 해야 그게 또 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처럼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꾸며지지 않은 나의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재밌으면 맞아요. 더 좋고. 맞아요. 그리고 어플에 괜찮은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사람도 어플에 있었고 제 친구들도 많이 하고 맞아.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해요 어플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스와이프를 하다 보면 언젠간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플에서 애인 구하는 딱 그거 하나 있다. 진짜 중요한 거. 뭐? 유료 결제를 해줘야 돼. 난 유료 결제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해야지. 아 한쪽이라도? 그것도 그 기능이 있다고. 그 레즈비언 어플 업체들 저희한테 좀 뭐 좀 주세요. 이렇게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데. 그럼 PPL 아니지만. 근데 유료 결제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다. 연거리는 꼭 자기한테 좋아해 주는 사람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연거리는 고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하기까지 서로에 대한 마음은 어떤 모양이 되었나요? 어떤 모양이 되었죠? 사실 되게 되게 가족이 되었어요. 정말 이게 맞아.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레임이 없어졌다거나 연인으로서의 뭔가 그런 두근두근한 이런 게 사라질 때 아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거든요. 가족이 됐다는 게 맞아. 그냥 서로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지고 정말로 우린 가족이구나. 그곳에서 오는 안정감이 되게 엄청나졌다는 거?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가족이잖아.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진짜 내 편이 생겼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든든한 것 같아. 맞아. 사실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서 안정감을 느끼고 너무 사랑하는 사이예요 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싶어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맞아. 사실 결혼으로서 뭐가 달라졌다라기보다는 맞아. 영글님 본명인가요? 너무 특이하고 예뻐요. 본명이죠. 본명이에요 영글님. 본명인데 이제 제 풀네임이 너무 특이해서 사실 유나한테도 처음에 공개를 안 했었지. 공개를 한 달 동안 안 했어요. 왜냐면 그냥 워낙 특이하니까 아마 이름 특이한 사람들은 다 내 말에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워낙 특이하니까 이게 쉽게 말을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 맞아. 서로가 제일 사랑스러울 때는? 나는 유나 잘 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그리고 그때 너무 제일 사랑스러워. 데미랑 라이언이랑 셋이 누워있을 때. 내가 아까 회사에서 누나한테 카톡 보냈잖아. 내 최애 사진이라고 한 게, 셋이 이렇게 누워있는 게 제일 사랑스러워. 내 최애들이 다 있잖아. 나는 연거리가 말 많이 할 때. 혼자 쫑알쫑알쫑알 엄청 말을 많이 하는데. 맞아. 혼자 쫑알댈 때 진짜 너무 웃기고 귀여워. 맞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를 느꼈던 순간 알려주세요. 아, 나는 그 연거리가 날 위해서 싸워줄 때. 그때 느꼈던 것 같다. 지나가는 난폭 운전자가 많았잖아요. 아, 너무 많죠. 난폭 운전자들한테 연거리가 뭐라고 막 하면서 싸울 때 나는 그런 말을 잘 못하니까 연거리가 근데 되게 막 진심으로 화를 내면서 싸울 때 되게 멋있고 정말 나를 되게 지켜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걸 맞아. 느꼈지. 연거리는? 나는 그런 의미로는 나는 유나가 저기 뭐야. 유나도 이제 나를 지켜줄 때인데 얼마 전에 그 이제 레오니를 만나러 갔을 때 아, 저희 친구 고양이. 나랑 아직 덜 친해가지고 나한테 아직 그 친구가 낯을 가리고 경계를 하는데 유나도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멋있더라고 그때. 아, 그래? 그래서 유나가 날 지켜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이 사람 진짜 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고양이한테 지켜줘서. 야, 서로 약간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 맞아, 그런 맞아. 거에서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면 진짜 내 사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 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저는 마라샹궈랑 떡볶이. 나는 맞기도 하고. 영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저 알아요. 어머님이 해주신 애호박전. 맞아. 근데 원래는 사실 콜라지. 콜라. 콜라지. 나는 사실 콜라로 한 끼를 다 때울 수 있어. 그건 여전히 유효한 콜라. 콜라. 코카. 아, 이거 말하면 왜안 돼? 몰라. 둘은 사랑을 나눌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요? 여기서 사랑은 섹스일 수도, 대화일 수도, 밥을 먹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에 뭐에 퀸. 뭐해 뭐해 큰이 뭐야? 몰라. 이거 누가 알려주세요. 사랑을 나눌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요? 사랑을 나눌 때는 말을 하지 않죠. 맞아요. 아니 근데 대화할 수도 있대. 밥을 먹는 아, 것일 수도 있고. 귀엽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저희는 귀엽다. 사실. 너무 귀엽죠? 서로 가장 짜증날 때는? 저는 있어요. 연거리가 끝없이 뭐 하라고 할 때. 근데 나랑 비슷한 걸 생각했다. 뭐. 나는 이제 내가 말하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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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맞아. 난 연거리가 너무 빠른 게 가끔 어려워. 나는 유나가 느린 게 가끔 어려워. 템포가 사실 잘안 맞아서 그게 근데 좀 어렵다. 빨리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거리는. 나는 느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 이거, 아, 연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옷 어디서 맞추셨나요? 너무 귀여워요. 연글이가 결혼식 때 핫핑크 수트 입었잖아요. 네. 그 어디서, 다시. 나스티갈이라고 그 뭐야 영국에 있는 스파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나스티갈? NASTYGAL 오, 거기, 거기. 나스티갈 네스티냐? 몰라. 물론 나스 난난 그냥 나스티갈이라고 해. 뭔가 비치 같잖아. 비아치. 영글에게 질문. 황윤아에게 반한 포인트. 윤아한테 반한 포인트 귀여움이지. 뚝딱거리는 그런 모습. 뚝딱거리는 그 모습 되게 귀엽더라고. 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힘들었던 점은 결준이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맞아. 아, 한번 저번 주에 새벽에 꽃 시장을 가긴 했어요,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 좀 사실. 힘들긴 하더라고요. 12시, 1시쯤에 택시를 타고 꽃터에 꽃터에 가서 가서, 이끼를 또 미친 듯이 찾고. 그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 아마 그러고 와서 좀나 힘들어가지고 그 주에 허리 주사 맞고 맞아. 그 저희 다음 둘다 링거 맞고. 영양제 맞고. 좋았던 거는 사실 너무 많지. 너무 많지. 처음에 아이리솔 예약했을 때도 너무 좋았고, 우리 컨셉 이야기할 때도 너무 좋았고, 사실 다 좋았지. 우리 준비하는 기간 동안 너무너무 좋았지.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축하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다시금 뭔가 퀴어 연대를 느꼈다. 진짜. 되게 은혜로웠다. 진짜 은혜로운 은근로웠어. 결혼식이었다. 아니, 사실 진짜 이번에 결혼식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게 가족들도 다 맞아. 오고 어머니들이 축사도 해주시고 저희 아빠도 축사를 했고 그리고 엄마네 훌라팀이 또 축무를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아름다웠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광란의 파티가 돼서 맞아. 진짜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는데 되게 기뻤어요. 왜냐면 댄스 파티를 저희가 원했는데 다 같이 춤을 춰줄지 몰랐는데 너무 다들 춤을 춰서 그니까 깜짝 놀랐지. 거기를 그 퀴어 클럽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맞아. 장사 더잘될것 같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식에서 남들이 더 많이 울더라고요. 저 그것도 고맙더라고. 뭔가 되게 자기 일처럼 느껴주니까 그것도 너무 고맙고, 고마운 건 투성이야. 고마운 거 투성이었고, 진짜 마음이 충만해졌고, 맞아, 충만해졌어. 특히 철거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철거가 거의 30분 만에 끝났거든요. 맞아. 진짜 진짜 고마웠지. 나는 앞쪽에서, 무대 앞쪽에서 이제 바닥에 있는 테이프를 이렇게 떼고 있었거든? 떼고 이렇게 딱 뒤돌아봤는데 사람들이 다 고개 숙여가지고 테이프를 떼고 있는 거야. 어머, 근데 그 모습에 또막 눈물이 날것 같은 거지. 저희 결준이 친구가 철거 때 다만세를 틀어달라고 했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나그 노래 사실 전주 듣고 하니까 또 눈물 날 뻔했잖아. 어머! 뭐 우리 노래잖아. 선곡 너무 좋았다. 아니, 이번에 진짜 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단 결준이 친구들. 진짜 고생 많이 했고, 당일에도 스태프로 계속 일을 하면서, 막물 부족하면 물 시키고, 맞아. 조명 맞춰주고, 테이블마다 다 불편한 거 없는지 체크하고, 와인 갖다 주고, 과자 갖다 주고, 그러느라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메이크업 해주신 분들, DJ 친구, 사진 찍어준 친구, 영상 찍어준 친구, 금괴. 철거 도와준 친구들, 우리 사회에 빠준 금괴, 축하해준 친구. 축하해준 친구, 우리 엄마네 훌라팀, 그리고 서문 써준 우리 또 친구. 너무 고마운 거 투성이에요, 진짜. 너무 고맙지.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갚아야지. 갚아야지. 까치야, 까치 우리. 은혜 갚는 까치 해야지. 당연하지. 청년식당이라고 또 저희 케이터링 맡아주신 비건 식당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들도 너무 잘해주셨고 맞아. 진짜 맛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또 올비건으로 하는 경우도 한국에서 흔치 않을 것 같고 그게 좀 뿌듯하기도 했다. 맞아.
그래서 우리 케이터링 말고도 그 케이터링 끝나고 막 와인이나 이런 식음료나 그런 것들을 할때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와인도 비건 와인을 사고 싶으니까 그것도 막 서치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되게 어렵게 구한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뭔가 그런 것도 사실 있었어. 나는 그 우리 이제 하객분들 중에 사실은 농비건분들이 더 많았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비율적으로.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비건 음식이 이만큼 너무 맛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걸 나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소개를 좀할걸 그랬었어. 아, 그니까 비건이라고 말을 안 했어. 케이터링이나 와인이나 뭐 간식 같은 게다 올비건이었다라는 거를 좀 말을 해줬으면은 그니까. 비건 음식도 너무 맛있구나 하면서 그거에 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이야기라는 거를 소개하는 걸좀 잊어서 그게 좀 아쉬워. 특히 어른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비건인지. 맞아. 내가 이모한테도 내가 말해서 알았거든. 나도 우리 삼촌도 이게 비건이야? 그래서 내가 다 비건이라고. 그래서 그때 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맛있게 드실. 근데 지금 또 말하면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알게 되니까. 어머, 기분 좋아? 이현아 인사해봐. 우리 이현아 인사해봐. 자, 지자. 아, 귀여워. 왜? 이야. 너무 예뻐. 이야. 오늘은 약간의 후기와 그때 다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찍었고, 조만간에 본식 영상과 또 사진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꼭 올리고 싶어요. 빨리 영상 받았으면 좋겠다. 저희도 지금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친구들한테 받은 사진이랑 영상이 1000개가 넘어서 그걸 또 정리하는데 한참 걸릴 것 같다. 아이, 귀여워. 하트. 어디가 하트야?